엄만 오늘도 나갔어? 엄마가 그 한석준인가 뭔가 하는 아저씨를 만나러 다니는 것이 확실해?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틀림없는 것 같아. 어떻게 엄마가 그래?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 아마도 자기 부인을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아빠 한 사람뿐일 거야. 내 말이 맞아. 그렇지만 정이야. 어?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셔. 그래서 엄마는 지난 몇 년간을 죽은 사람처럼 사셨어. 엄마의 남자 지연이 안휘 봄 초인종이 울렸다. 영상 버튼을 눌러보니 엄마와 여고 교복을 입은 딸 미나의 얼굴이 화면에 함께 보인다. 문을 열어주면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하고 미나가 어떻게 함께 들어와? 엄마보다 앞서 미나가 대답했다. 집 앞에서 만났어. 미나는 할 말이 더 있다는 표정을 담고서 할머니의 눈치를 보다가 끝내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향해 물었다. 엄마는 어디 갔다가 오셨어요? 어디 먼 데 다녀오셨어요? 엄마의 낯빛이 이상하다.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짙게 들었다.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닌 엄마는 원래 거짓말이라곤 할 줄 모르시는 분이다. 조금이라도 감추는 게 있으면 금방 표시가 나곤 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품성을 참 사랑하셨다. 내가 눈빛으로 질문을 계속하자 엄마는 수줍은 듯 말했다. 어, 누구 좀 만났어? 목구멍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만나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다가 이제 오느냐? 묻고 싶은 말들이 부글거렸지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꿀꺽꿀꺽 삼켰다. 진종일 긴 외출에서 돌아온 엄마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지쳐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에 미나가 손목을 잡아 끌고 나를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엄마, 할머니 아무래도 연애하나 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할머니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소공원에서 만났는데 웬 할아버지하고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 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 벤치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다 연애하는 건 아니잖니? 딸아이는 제 말을 안 믿어줘서 억울하다는 표정까지 지으며 다시 설명을 했다. 아니야, 느낌이란 게 있잖아. 게다가 할머니와 그 할아버지가 손까지 잡고 있었거든.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 정도는 안다고요. 할머니 연애하는 게 틀림없어. 내가 할머니하고 부르자 두 분이 엄청 당황해 하셨거든. 히히히. 나는 딸아이의 머리를 살짝 쥐어박으며 말했다. 그래도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조그만 게 상상력은 풍부해가지고 아주 추상화를 그려요 그려. 하지만 딸아이는 내가 제 방을 나올 때까지 뾰로통한 얼굴로 내 윽박지름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거실로 나온 나는 뒤늦게 내 가슴이 두방망이 치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연애를 해?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한동안 계속되는 엄마의 외출에 그런 전제를 대입하면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지금껏 내가 알아오던 엄마는 아버지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 분이 아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승을 떠난 분이라고 해도 엄마가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미나의 말처럼 손을 맞잡고 벤치에 앉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혼돈이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은 뛰고 머릿속은 복잡하다 못해 어지럽기까지 하다. 늦을 거라고는 했지만
오늘따라 미나 아빠의 귀가는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나는 엄마의 말과 행동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언니, 엄마가 오늘은 화상까지 하고 나가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이 몇 시야? 벌써 8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침에 나가서 아직 안 돌아오셨다고? 귀청이 아플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정이가 소리 지르듯 물어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하긴 놀랄만한 사건이긴 하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분섭을 찾지 않으셨던 분이니 뜻밖의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할 일이다. 그래, 오늘 아침에 나한테 화장품 이것저것 달라고 하시더니 30분이나 단상을 하고 나가셨어. 그런데 너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엄마가 화상하시고 싶을 수도 있지. 그건 엄마가 많이 건강해지셨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니? 그야 그렇지. 아빠 돌아가신 후 줄곧 쇠약해지시기만 했던 엄마였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요즘 거의 매일 밖에 나가신다면서? 그러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요즘 판단력 흐린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널렸다지 않으. 정의의 말처럼 걱정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외출은 봄 기운이 뻗쳐올라 개나리 담장에 노란 꽃이 만개할 즈음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엄마의 유일한 동네 친구인 유경 아줌마가 처음에 재미있는 데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할 때는 거절했었대. 그러다가 나중에 몇 차례 따라 다녀오더니 요즘은 거의 혼자서 어딘가를 갔다 오는 것 같대. 하지만 엄마의 성품으로나 어디를 보아도 이상한 사기꾼들에게 쉽게 넘어갈 노인네는 아니다. 엄마를 모르니? 엄마가 어디 그렇게 허황된 가문에 속아서 실수하실 분은 아니잖아. 하긴 그래. 엄마가 착한 분이긴 해도 누구에게 현혹되어서 금품을 뜯길 만큼 어수룩한 노인네는 또 아니지. 그래도 언니가 잘 살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 정이야,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렴. 박수방이랑 애들 데리고 엄마 보러 한번 오고. 알았어 언니. 세상 일이란 살아갈수록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든다. 어쨌든 엄마가 매일같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까지 하고 나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무리 걱정을 앞세워 보아도 나쁜 일일 까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자식들은 엄마가 혹시나 스스로에게 몹쓸 짓을 하지는 않으실까 오랫동안 노심초사했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금실이 매우 좋았다. 때로는 우리 딸들마저도 닭살 돋는다고 아우성을 칠 만큼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곰살맞게 구셨다. 엄마가 먹고 싶어하는 것은 자식들 모르게라도 무슨 수를 쓰든지 사주셨고 평생 살림만 하신 엄마가 답답하다고 하면 바람 쐬어주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언젠가 아버지는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게는 너희들보다 너희 엄마가 100배는 더 소중하단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둥지를 떠나갈 새들이고 너희 엄마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을 동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엄마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마음으로 존경했다. 은행원이었던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사랑은 정년 퇴임한 이후에 오히려 더 극진해진 것 같았다. 결혼한 두 딸 중 맏인 내가 남편의 동의를 바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 때 두 분은 한사코 거절했다. 엄마는 잠시 고민한 기색조차 없이 딱 잘라서 말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노인들 눈치 보고 살겠니? 김수방의 사람이 좋아서 그런 생각해준 것은 고마운데 우리가 밥 끓여 먹을 힘이 없는 처지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오붓하게 살아라.
식구끼리 어순도순 재미지게 사는 행복한 시간이 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단다. 우리는 두 분이 굳이 자식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자랄 때 모두 한 집에 사는 동안도 그렇게 서로 애틋한 분들이었으니 왜 세상 방해를 받고 싶으랴 하는 짐작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따로 살면서 이따금씩 성인회까지 세 가족이 모두 모여 밥도 함께 먹고 1년에 한두 차례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던 시간은 엄마의 말처럼 결코 그리 길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년 퇴임한 지 고작 7년 만에 폐암으로 쓰러졌다. 두 분이 깨소금 냄새를 풍기며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 그저 좋아라 하고 무심히 지낸 세월 동안 아버지의 몸에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 파고든 줄 까맣게 짐작하지 못했다. 폐암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에도 가족력을 의식하고 좀 더 일찍 진단에 들여다보았으면 어땠을까. 뒤늦게 뼈저린 자책도 했지만 부질없는 뒷북이었다. 의사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수술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 최신 항암 치료를 하며 통증을 잡는 투약을 병행하는 것 말고는 해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중에 놔두는 검증되지 않은 비방 같은 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병에 만 가지 약이라고 했던가.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어디서 들었는지 숱한 비방들을 수첩에 깨알처럼 적어와서 자식들에게 내밀었대. 우리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구슬하면 낫는다는 황당한 제보만 빼고 엄마의 수첩에 적힌 약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돈을 썼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약자들의 허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시중에서 나도는 비방에 현혹되지 말라든 담당 의사의 말이 그제야 납득이 갔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운 지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운명하셨다. 그 무렵 엄마의 얼굴을 장악한 절망의 빛깔은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도 결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은 가족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나는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딸 미나를 데리고 엄마의 빌라로 옮겨갔다. 남편은 두 집을 오가며 지냈다. 엄마는 식사도 잘 못하고 편하게 잠이 들지도 못했다. 처음 한동안은 거의 매일 아버지가 묻힌 공은 묘원을 가자고 졸라서 함께 다녀오곤 했다. 몇 주일 만에 엄마는 몸살을 앓듯 누워 한숨만 쉬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뚜렷하게 병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붙들고 앉아 달려보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얼려대기도 했다. 1년이 지나면서 다행히 엄마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거쳐가기는 했지만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렇게 6개월을 더 지낸 뒤 나는 가까스로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었다.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사위의 불편과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외손녀 미나의 졸음이 주요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여기서 지낼 테니 너희들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버텼다. 근 열흘을 설득한 끝에 우리는 가까스로 엄마의 동의를 받아냈다.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된 이후 엄마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며칠이 지나도 바깥 나들이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추억에 사로잡혀 과거의 포로처럼 굴던 엄마는 계절이 세 번 바뀌고 나서야 굳은 표정을 풀었대. 캥캥하던 얼굴도 제법 살이 올라 화색이 돌았대.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이웃에 사는 유경 아줌마와 친분이 생기더니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오가며 만났대. 유경 아줌마 역시 아저씨가 돌아가신 다음 혼자 살고 있는 미망인이다. 나는 유경 아줌마를 친이모처럼 대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아줌마가 엄마를 지옥 같은 일상에서 구출해 주실 구세주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나는 고민 끝에 유경 아줌마를 찾아가 엄마의 거듭되는 외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하는 마음을 잠시 품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결국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봄꽃이 지기 시작했다. 여름 부엉이에게 쓰는 연소 한석준. 슬픈 마법에 걸려 한낮에 부르던 노래를 잊어버린 너는 오늘도 나뭇가지에 우두커니 앉아 텅 빈 가슴을 앓고 있구나. 내 곁에 앉으면 나의 영혼은 한없이 평화롭고 내가 환하게 웃어줄 때 나의 삶은 기쁘구나. 가여운 여인아, 내가 다시 이 찬란한 낮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면,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한낮 웃음거리여도 좋다. 나는 너의 잊힐 사람이어도 좋다. 엄마의 방 수납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편지지에 정갈한 붓글씨로 적혀있는 글은 시였다. 편지지 위의 글씨에서는 만만찮은 내공이 느껴졌다. 편지를 쓴 한숙준이라는 사람은 미나가 아파트 공원에서 목격했다는 엄마의 남자가 분명할 것이다. 나는 다시 편지지 위의 시를 찬찬히 읽었다. 시어들이 풍기는 향기가 짙은 감수성을 타고난 엄마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음이 분명했다. 언젠가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아마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었던 것 같다. 엄마는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들고 온 시집을 며칠이고 탐독했다. 시인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는 틈만 나면 시집을 펼쳐들고 안경을 찾았다. 그러던 끝에 한숨을 뱉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나는 꼭 시인이 되고 싶구나. 일주일에 평균 서너 차례 출타하는 엄마의 특별한 외출은 여름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긴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마의 얼굴에 끈질기게 감돌던 어두운 그림자가 시나브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바깥에서 누군가 남자를 만나고 있으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분이 엄마에게 정성을 다해 써보낸 부엉이에게 쓰는 연서의 구절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털어놓고 함께 분석한 남편의 견해도 엄마에게 사귀는 남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귀결되었다. 아무리 태연한 척 하려고 해도 혼란스러움을 아주 걷어내지 못하는 나에게 남편은 말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해드리는 게 좋아. 돌이켜보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갈피를 못 잡던 분 아니야?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나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할 일이야. 모든 선입관을 버려요. 그리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해. 한밤중에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대. 정희는 충격 속에서 거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함치듯 흥분을 토했대.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도 지난 봄 이후 통화를 할 적마다 바깥으로만 놔두는 엄마의 변화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의의 어리둥절함과 걱정이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던 차였다. 우욱하는 기질을 참지 못하고 당장 집으로 달려와 엄마를 보겠다는 정의를 굳이 다음날 오전에 밖에서 보자며 막았다. 차집에서 만난 정의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글썽거렸다. 그러고 보니 눈이 퉁퉁 부어있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정의의 변함없이 예쁜 보름물이 새삼 막내티를 느끼게 했다. 엄만 오늘도 나갔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 한석준인가 뭔가 하는 아저씨를 만나러 다니는 것이 확실해?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틀림없는 것 같아. 대놓고 물어보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충격받으실 거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그보다도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부터 결정하는 게 순서야. 언니는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한 것 같은데? 날카롭고 명민하기 짝이 없는 정의답게 나를 꿰뚫어보고 하는 질문이었다. 그래, 수많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진 끝에 내린 결론이야. 난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 대답을 예상했으련만 순간 정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엄마가 그래?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 아마도 자기 부인을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아빠 한 사람뿐일 거야. 눈물을 흘리는 정의의 투정 속에 넘치도록 사랑받은 막내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뚝뚝 흘러넘쳤다. 그래, 내 말 다 맞아. 우리 아버지만큼 가족을 사랑한 분은 세상에 다시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그래? 어떻게 다른 남자와 사귈 수가 있어? 아빠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내 말이 맞아. 그렇지만 정이야? 어?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셔. 그래서 엄마는 지난 몇 년간을 죽은 사람처럼 사셨어.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무사히 살아가셔야 해. 그런데 언니, 세상이 험하잖아. 한석준이라는 남자를 어떻게 믿어? 엄마에게 못된 마음을 먹고 접근한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 언니가 그 남자 만나보기라도 했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 시를 보았어. 정의는 더욱 아리송한 표정으로 나를 한참 쳐다보았다. 시를 보았다고? 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그분이 보낸 편지를 몰래 훔쳐보았는데 믿어도 될 것 같아. 난 언니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핸드백을 열어 벗겨 적은 한석준 아저씨의 시를 내밀었다. 부엉이에게 쓰는 연수라는 그분의 시를 읽었고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던 오래전 엄마의 말을 기억해냈어. 엄마는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야. 정의는 내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고 두 번을 찬찬히 소리 없이 읽었다. 나는 동생이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파르르 떨리는 눈시울을 보았다. 난 엄마가 오랜 방황 끝에 스스로 찾아낸 삶의 끈을 우리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내 형부가 그러더라.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엄마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정의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말로 지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성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정의의 옆자리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의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얼마나 남으셨는지는 몰라도 남은 인생은 엄마가 모두 결정하도록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자. 어쨌든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문 채로 한참 동안을 더 울먹였다. 그리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웬일로 이른 저녁 무렵에 일찌감치 돌아온 엄마와 단둘이서 모처럼 저녁밥을 먹었다. 애호박을 썰어넣고 끓인 된장찌개와 함께 엄마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엄마의 얼굴은 편안했다. 엄마, 밥숟가락 놓기를 기다려 엄마를 불러 멈추게 했다. 엄마가 눈을 찌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으로 한석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엄마, 한석준이라는 그 아저씨 내일 집으로 모시고 오실 수 있으세요? 잠시 어떻게 알았니 하는 눈빛으로 멈칫거리기는 했으나 뜻밖으로 엄마는 침착했다. 결코 당황해하거나 하는 눈치도 없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엄마의 모습에서는 언젠가 나올 말이 딸 자식 입에서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 정도의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 섞인 어색함이 읽혀졌을 뿐이다. 내일? 여전히 눈을 피하며 되묻는 엄마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잦아들었다. 나는 엄마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를 썼다. 네, 내일 낮에 점심 잡수러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엄마는 의자에서 막 일어선 자세 그대로 눈을 끔뻑이며 말이 없었다. 내가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더 이상 감추느라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희와 저 그리고 미나 아빠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부담 없이 모시고 오세요. 엄마는 한참을 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 가까스로 대답했다. 그래, 고맙구나. 거친 엄마의 손에서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 가을, 엄마가 아프다. 며칠 피로하고 식욕이 없다며 밥그릇을 밀치고 구토증을 보였다. 열도 조금씩 있고 어지럽다고 해서 꽃불이 든 모양이라고 감기약을 처방받아 드셨는데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과 눈에 황달이 나타났다. 부랴사랴 큰 병원으로 달려가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급성 간염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만성이 되거나 간 괴사 같은 합병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나와 정희가 번갈아 병실을 지켰는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한석준 아저씨가 병문안을 왔다. 지난 여름 집으로 초대하여 점심 대접을 한번 해드린 이후 나와는 두 번째 만남이었다. 아저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셨다. 큰 키에 약간 마른 몸매였고 단정하고 캐주얼한 차림이 어울리는 노신사였다. 검은 불태 안경 넘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에는 선한 기운이 가득했다. 짐작한 대로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꾸준히 작품을 발표한 시인이었고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했다. 정희는 엄마가 한석준 아저씨와 사귀는 것을 모른 척 하기로 한 대신 만나지는 않겠다고 끝내 고집부렸다. 안개꽃에 묻힌 파스텔톤 분홍색 장미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선 한석준 아저씨는 근심어린 표정으로 엄마를 이어기 바라보았다. 약간 구부정한 아저씨의 등에 초등학생 책가방만한 군청색 백팩이 매달려 있었다. 꽃은 뭐하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상기된 엄마의 얼굴에는 짙은 감동의 빛이 돌았다. 저렇게 반가울까? 엄마에게서 옛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의 행복한 표정이 다시 읽혔다. 나는 병실에 두 분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병원 밖으로 막 나오는데 저만큼에서 타박타박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정희의 모습이 보였다. 정희야,
언니, 왜 여기 나와 있어? 엄마는 괜찮아? 나를 쳐다보는 정의의 두 눈이 여러 차례 깜빡거렸대. 그래, 엄마는 괜찮단다. 이리 좀 와봐. 나는 정의를 병원 출입구 밖에 놓인 벤치로 이끌었대.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무슨 일? 사실은 말이야, 조금 전에 아저씨가 병실에 오셨어. 아저씨라니? 한석준인가 하는 그 남자? 그러고 보니 정인은 한사코 한석준 아저씨를 남자라고 표현한다. 평소에도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하는 성격인 정희의 얼굴에 일순 그림자가 끼었다. 나는 정희를 다시 한번 설득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정희야, 오늘 마침 이렇게 아저씨가 오셨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어떻겠니? 벌써 서너 차례나 제안을 해보았지만 그럴 적마다 정인은 자기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거절했다. 언젠가 한 번은 내게 거의 발작적으로 원망 섞인 빈잔을 쏟아내어 달래느라고 혼인하기도 했었다. 언니는 그 남자가 좋아? 그럼 언니나 그 남자를 아빠라고 여기고 살아.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 그러느냐고. 싫어. 난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그 남자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그 남자를 보면 구역질이 날것 같아. 아니, 어쩌면 엄마마저도 아주 꼴보기 싫어질지도 몰라. 막내는 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막내다. 한석준 아저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란 다 해주었음에도 정의의 거부감은 요지부동이다. 나는 혹시라도 또다시 발작적인 반응이 튀어나올지 몰라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언니, 미안하지만 언니가 오늘 밤까지 병실 지켜줘. 내가 이따가 밤늦게 다시 교대하러 올게. 한사코 아저씨를 피하려는 정의의 모습이 문득 애처로워 보였다. 정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래, 정의야. 이따가 언니가 전화할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병실로 오니 엄마가 혼자 계셨다. 그새 가신 건가 하고 병상으로 다가갔는데 의자에 놓인 아저씨의 군청색 백팩이 눈에 띄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엄마의 표정은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밝게 느껴졌다.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시내에 잠깐 볼일 좀 보러 갔다 오신다더라. 그럼 다시 온다는 이야기인데 아저씨는 집이 춘천이라고 들었다. 매번 아저씨가 서울로 오고 더러는 엄마가 춘천으로 가서 만난다고 했다. 아저씨가 가져온 꽃은 화병 대신 물이 담긴 커다란 비크에 꽂힌 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비크가 어디에서 났어요? 선생님이 간호사들한테 부탁해서 빌리셨대. 엄마는 아저씨를 꼬박꼬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엄마가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평생 교단에 선 교사이셨으니 그렇기도 하고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었다. 아니, 엄마는 한석준 아저씨를 진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정수가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예전에도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면 차분한 목소리로 먼저 불려놓고 생각을 다듬곤 하던 분이셨다. 왜 그래, 엄마?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엄마의 목소리에 긴장이 잔뜩 들어가 있다. 말씀하세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선생님이 병실을 지켜주시겠다는구나. 네? 병실을 지켜주시다니요? 아저씨가 엄마 병수발을 들어주신다고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그리 하시고 싶다 하시네. 저렇게 준비까지 다 해가시고 집을 나오셨대. 엄마가 손으로 보호사용 의자 위에 놓인 백팩을 가리켰다.
숨이 훅 하고 막혀왔다.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눈치로 보았으나 이미 엄마는 선택을 마친 것 같았다.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드리는 게 좋아. 모든 선입관을 버려요. 남편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엄마의 의견대로 따를게요. 엄마가 결정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왠지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야릇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 눈치를 조심스레 살피는 것 같았다. 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난 어떤 경우에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편하신 대로 정하세요. 뭐든지 엄마가 마음먹은 대로 해도 돼요.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성인이 된 딸들 앞에서 노망을 떠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만 난 선생님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은 시간 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말은 굳이 하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를 두고 먼 곳에서 지내는 일이 힘들었던 모양이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달려가 만나던 엄마 역시 아저씨를 보지 못한 채 병실에 갇혀 지내는 일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두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정이란 젊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지도 모른다. 죽어도 좋아라는 제목이었던가. 노인들의 사랑과 성을 솔직하게 카메라에 담은 디지털 영화 생각이 났다. 70대 두 노인이 자신들의 생활을 직접 연기한 영화였다. 영화 속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청춘가를 가르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어루만지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위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담아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나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아저씨는 엄마와 나의 결정을 듣고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엄마를 잘 지켜달라는 신신당부와 함께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주시기로 한 약속을 끝으로 나는 엄마의 병실을 엄마의 남자 한석준 아저씨에게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다. 정희야, 엄마 병실은 아저씨가 지키기로 했으니 병원에 안 나와도 돼. 병실 맡기고 나도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단다. 버스 안에서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 미쳤어? 엄마를 어떻게 그 남자에게 맡기고 병실을 나와?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휴대폰 수화기를 빠져나온 정희의 쇠된 목소리가 너무 커 옆에서 졸고 있던 중년 남자를 깨웠다. 뭐냐 하는 가사미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는 중년 남자에게 목내로 사과를 했다. 남자는 곧 눈을 감고 다시 졸기 시작했다. 목소리 좀 낮춰 정희야. 지금 버스 안이라서 길게 말할 수 없어. 그래도 언니, 뭘 믿고 그 남자에게 엄마를 맡겨?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결정을 내린 언니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음성을 약간 낮추긴 했지만 정희의 발음 속에는 분노가 서리발처럼 살아있었대. 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대. 엄마가 원한 거야. 엄마가? 그래, 엄마가 결정한 거라고.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말을 잊지 못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고 차창을 내다보았다. 어스름이 깔린 도시의 풍경이 왠지 우울하게 보였다. 엄마의 퇴색해 가는 삶이
그리고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진 내 일상이 갑자기 서글퍼져 코끝이 시큰해졌대. 딱한 우리 엄마. 니마 그곳으로 가자. 추억의 숲속 아득한 그리움의 둥지. 아직도 따스한 우리 사랑의 온기 가득한 방. 그곳으로 가자. 못한 미래 여운 오롯이 남아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애절한 늑 보듬고 아름다운 포옹으로 영원한 사랑꽃을 그리자. 길고 긴 세월의 강을 거슬러 올라 노을노을 날아온 눈물의 새 재회의 하늘을 춤사위로 불며 니마 그곳으로 가자. 하늘 가득 고인 이별의 서름 밀치고 이제야 기적처럼 다시 만나 볼부비며 흐느끼며 동국으로도 못 채운 슬픔의 계곡 그곳으로 가자. 우리 가슴 아픈 소망의 뜨락 그곳으로 가서 무지개처럼 어우러져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니마. 제목을 알 수 없는 시어들이 한석준 아저씨의 나긋한 목소리를 타고 병실 안으로 퍼졌대. 만 이틀 만에 병원을 찾아와 막 엄마의 병실에 들어서려던 참이었대. 3분의 1쯤 열린 문틈으로 A4 용지를 들고 시를 읽어주는 아저씨와 눈을 지그시 감고 비스듬히 누워 낭송을 듣는 엄마의 모습이 설핏 보여 발길을 멈추고 조용히 엿들었대. 아저씨는 연세에 걸맞지 않은 낭낭한 목소리로 천천히 감정을 꾹꾹 눌러담아 시어들을 발음하고 있었대. 엄마의 얼굴에 행복한 빛이 한가득 피어올라 있었대. 엄마가 저렇게 시를 좋아하셨구나. 아저씨의 신앙송이 끝나기를 기다려 엄마가 막 눈을 떴을 때 병실로 들었으며 인기척을 냈대. 엄마, 저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아저씨? 엄마와 아저씨는 시치미를 뚝 떼며 나를 맞았대. 며칠 만에 얼굴을 보는 자식이 반가웠던지 엄마는 눈시울까지 붉혔대. 하지만 나는 병실에 오래 있지 않았대. 들고 간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전해주고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하고는 바쁜 일이 있다고 핑계대며 총총 돌아서 나왔대. 집으로 오는 시내버스 안에서 나는 아저씨의 신앙송을 환청으로 들었대. 엄마의 행복한 얼굴도 자꾸만 떠올랐다. 열린 차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제법 냉기가 묻어 있었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다. 겨울. 엄마는 한석준 아저씨의 보살핌 속에 병원에서 열 이틀간을 더 있었다. 젊은 사람보다 며칠 더 시일이 걸리긴 했으나 병원에서는 다행히 엄마가 아무런 합병증 없이 잘 완쾌되었다고 했다. 엄마는 퇴원하기 이틀 전에 한석준 아저씨의 제안에 따라 종합검진도 받았다. 연세보다도 많이 쇠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집에 가시더라도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시고 무리한 일 하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퇴원 직전에 만난 성품 좋게 생긴 담당 의사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덕담하듯 주의사항을 말했다. 춘천행 버스가 출발하는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나의 제안을 한사코 뿌리치고 아저씨는 병원 주차장에서 손을 흔들며 떠나갔다. 환한 얼굴로 엄마와 인사를 한 아저씨는 예의 초등학생 책가방같이 생긴 군청색 백팩을 추슬려 메고는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저만큼 멀어서 가는 아저씨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 가득한 아쉬움을 바라보며 나는 또 한 번 미묘한 느낌으로 가슴이 저렸다. 엄마, 이렇게 완쾌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정이가 엄마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듯 눈물 바람을 했다. 한번 나와서 한석준 아저씨와 인사 나누라고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정인은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막내딸을 못내 서운해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엄마에게서 그런 낌새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은 성품인 엄마는 품에 안겨우는 정희의 등을 그저 말없이 토닥여 주었을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이고, 이 화분들 좀 보아라. 다 죽게 생겼네. 이를 어쩌면 좋냐? 정희가 차려놓은 마치 잔치상 같은 밥상을 외면한 채 엄마는 맨 먼저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없는 보름 사이에 화초들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엄마의 병실을 지킬 때나 한석준 아저씨가 교대해 준 이후에나 나는 집 베란다 화분에 관심을 쏟지 못했다. 원래 식물 가꾸는 데 소질이 없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엄마가 화분 관리를 도맡아 해오는 동안 조금 생겼던 관심마저도 퇴화해 버린 것 같았다. 손인상은 며칠 만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지 나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전에는 좀 알았던 것도 같은데 도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빨리 식사부터 하시라고 해봐야 들을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물통에 물을 가득 받아 베란다로 들고 나갔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엄마는 서른 개도 넘는 화분들하고 마치 대화를 하듯 중얼거리며 손질을 하고 물을 주었다. 어떤 화분은 아예 세수대야에 물을 붓고는 화분을 담가 놓기도 했다. 엄마의 화분 갈무리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많은 것을 정희가 다 살렸다고? 아이고, 우리 막내둥이 이젠 1등 살림꾼 다 되었네. 엄마는 마치 어린애에게 하듯 푸짐한 칭찬을 앞세운 다음 식탁 의자에 앉았다. 정희의 얼굴에 피어난 함박웃음을 보며 어린 시절 단란했던 때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정희는 퇴근한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리광을 부리거나 이것저것 보채기가 일쑤였다. 나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정희에게 찡그린 얼굴을 보이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엄마는 모처럼 집에서 차린 밥을 맛있게 먹었다. 엄마는 퇴원 이후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다. 의사가 당분간 정량을 하라고 했으니 그 말을 지키려고 그러나 보다 했다. 그런데 두문불출이 길어지면서 엄마는 조금씩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주로 집에 있다는 것을 안 정희가 거의 매일이다 싶게 찾아왔다. 어떨 때는 오후 늦게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 상훈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밥을 먹고 가기도 했다. 엄마가 병원 생활을 할 때 병실을 많이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볕 좋은 날엔 더러 엄마를 꼬드겨 세 모녀가 함께 뒷산 약수터에 오르기도 하며 어떻게 했었든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얼굴엔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퇴원한 지 달포가 가깝도록 엄마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한석준 아저씨와는 연락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엄마의 병후 관리를 위한 그분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무리 병원 생활 끝이라 해도 서로 연락이 되고 있다면 엄마가 저렇게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을 리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엄마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노려 난생 처음으로 나무 휴대폰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예상대로 엄마의 전화기에는 하루에도 대여섯 번, 많게는 열 번도 넘게 한석준 선생님에게 그렇다가 닿지 않은 통화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동안 아저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엄마가 수신 기록을 일부러 지운 것일까 하고 잠시 헤아려 보았으나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엄마, 아저씨하고 요즘 통화는 하세요? 그날 저녁 나는 엄마 방으로 가서 연속극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눈길을 대시하는 채 차분히 대답했다. 통 연락이 없구나. 아무래도 많이 바쁘신 모양이야. 이미 전화를 무수히 걸었다가 연결이 안 된 기록을 보았으니 전화 좀 해보시지 그래요? 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건성 쳐다보고 있을 뿐 엄마의 얼굴에는 형언하기 힘든 수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미나 아빠가 엄마의 방에서 울음소리를 들은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온 남편이 나를 조용히 흔들어 깨웠다. 왜 그래요? 어머님께서 울고 계셔. 엄마가 울어요? 밖에서 조용히 들어보았는데 계속 흐느껴 우시는 것 같아. 왜 그러실까요?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러실 거야.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여쭤보는 게 나아요. 울고 싶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말은 없지만 엄마는 한석준 아저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현실을 못 견뎌하는 게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아저씨는 왜 그날 이후 아무 소식이 없으신 걸까? 혹시 병원에 있는 동안 두 분이 다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이내 도리지를 쳤다. 찬찬히 돌이켜 보아도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한 그런 기미는 전혀 있지 않았다.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오도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 미나가 큰 소리로 다녀오겠습니다를 외치며 책가방을 메고 나간 뒤 미나 아빠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어머님, 요즘 아저씨하고는 연락이 통 안 되세요? 엄마는 사위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쑥스러웠던지 속내를 잘 꺼내놓지 못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일을 잘하는 건 역시 남편이다. 남편은 엄마에게 바짝 다가앉으며 너스레를 떨듯 말했다. 어머님, 속 시원하게 말해보세요. 아저씨한테서 아무 소식도 없으세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 전화도 안 되세요? 엄마는 시선을 떨어뜨린 채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님, 제가 이번 주말에 춘천에 한번 가볼게요. 연락처하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 조용히 알아보고 올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그럴 때 보면 남편은 영락없는 식품회사의 베테랑 영업부장이다. 엄마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다. 뭘 망설이세요?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알고 있잖아요. 거북해 하실 거 전혀 없어요. 미나 엄마로부터 그 아저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다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엄마는 좀 더 뜸을 들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네. 때가 되면 연락하실 거야.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기신 거겠지.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출근 준비나 하시게. 그렇게 말한 엄마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식탁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공기를 바꾸자고 창문을 열었다가도 바로 닫아야 할 만큼 바람이 시려졌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일이긴 하지만 엄마는 조금씩 고통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다시 훔쳐본 엄마의 전화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본 기록만 남아있었다. 물론 아저씨로부터는 전화가 걸려온 흔적은 없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그물해한 것이
뭐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날이었다. 정이가 엄마한테 맛있는 것을 해드린다고 며칠 만에 반찬 그릇을 들고 와 돌그릇 끓이는 소리를 한동안 내던 시각이었으니까 오전 11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 영상을 보았더니 낯선 아주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 혹시 여기가 차윤선 씨 댁 맞나요? 차윤선, 엄마의 이름이다. 누군가로부터 엄마의 이름을 듣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나는 잠시 주춤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가끔씩 절에서 왔다거나 무슨 교회에서 왔다며 선교하려고 다짜고짜 들이닥치는 교인들이 있어 문을 함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저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춘천에서 왔다면 한석준 아저씨 소식일 수도 있다. 나는 얼른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또래쯤 되는 옅은 하늘색의 수수한 투피스 차림에 가지런한 파마 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손에 사각형의 박스 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다. 아주 곱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교양을 갖춘 분처럼 느껴졌다. 방문객 소리에 부엌에 있던 정희와 엄마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다. 내가 물었다. 춘천 어디에서 오셨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았다. 아주머니는 긴상한 눈빛을 던지고 있는 우리 세 여자를 차례로 훔쳐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한석준 씨라고 아시죠?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엄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물었다. 예, 한 선생님 압니다. 그댁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얼른 다가가 목례를 하며 말했다. 어서 오르세요.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아주머니는 주춤주춤하며 신발을 벗고 내가 안내하는 대로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약간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 뒤에 정희가 서서 아주머니의 전신을 민망할 정도로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다. 내가 엄마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죄송하지만 한석준 아저씨와는 어떻게 되시나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한석준 씨의 안사람입니다.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한석준 아저씨에게 부인이 있었다니. 하긴 엄마와 만나는 노인네가 당연히 홀몸인 줄만 알았지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긴 했다. 아주머니의 말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정이었다. 순식간에 발갛게 달아오른 정이의 얼굴에는 분기가 철철 넘쳐 흘렀다. 엄마의 기색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엄마는 뜻밖으로 침착한 모습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엄마의 물음에 아주머니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한참 만에야 눈물이 그릉그릉해진 눈을 아래로 떨구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었으며 소리치듯 물었다. 네? 돌아가셔요? 어떻게요? 아주머니는 상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춘천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그렇게 되었어요. 나는 얼른 엄마의 기색을 살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엄마는 삽시간에 얼음덩어리처럼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내가 소리치자 저만큼에서 입을 삐죽 내밀고 서 있던 정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팔을 부축했다. 살짝 내려감고 있는 엄마의 눈시울에 격한 경련이 보였다. 나는 울고 있는 아주머니를 향해 다시 물었다.
언제 그렇게 되셨나요? 지난 10월 말, 그러니까 차윤선 씨 병간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날 사고가 났어요. 집에 막 도착하던 중이었는데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청년이 몰던 트럭에 치였어요. 나중에 119 대원에게 들어보니 현장에서 숨지셨대요. 엄마가 걱정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무래도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안 되겠다, 정희야. 엄마를 방으로 모시자. 나는 정희와 함께 엄마를 옮겨 침대에 눕혔다. 정희가 주방으로 달려가 가져온 보리차를 엄마가 몇 모금 마셨다. 백지장 같은 얼굴이 조금은 풀린 듯이 보였다. 정희가 엄마를 살피도록 맡겨두고 거실로 나왔다.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쩔쩔매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주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아주머니는 주눅이 든 얼굴로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다시 소파에 앉았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오렌지 주스를 꺼내어 한잔 따라 쟁반에 받쳐 들고 와서 아주머니 앞에 놓았다. 목좀 축이세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주스잔을 기울여 두 모금 정도 마시고는 내려놓았다. 풍기는 이미지만으로도 순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보를 들고 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께서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머니가 옆에 놓았던 꾸러미를 들어 다탁 위에다가 올려놓았다. 박스에 포장된 물건은 제법 묵직해 보였다. 이거 어머니 깨어나시면 전해드리세요. 남편이 보내드리려고 했던 물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시집들인 것 같아요. 시집이라고요? 네, 두 분께서 무슨 말씀을 나눈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시집 뭉치라는 물건을 엄마가 앉았던 소파 자리에 옮겨 놓았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저씨는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남편은 제게 선생님 같은 분이었어요. 평생을 반듯하게 사셨지요. 교직을 전직으로 하셨고 시 쓰는 일에 몰두하셨어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남편에게 제대로 맞추고 채워드리지는 못했어요. 퇴직 후에는 가방을 둘러매고 산으로 들러 많이 나도셨어요. 거기까지 말한 아주머니는 다시 주스잔을 기울여 목을 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 쓸쓸한 기운이 가득 차올라 있었다. 지난 봄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온 남편은 정말 편안하고 귀한 분을 만났다면서 차윤선 씨 이야기를 진지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시 낭송회에 갔다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참한 분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을 거라며 어쩌면 곧 춘천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어요. 차윤선 씨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 전그 말을 믿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지독한 외로움을 제가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선택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하고 살았지요. 아주머니의 말은 결국 한석준 아저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알고 만나왔다는 뜻이었대. 내가 알고 있는 성품대로라면 엄마에게는 도저히 성립이 될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찌 되었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였대. 혼란스러웠대. 아저씨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제야 알려주시게 된 건가요? 아, 예. 우선 남편이 사고를 당하던 날 병원으로 이송되고 어쩌고 하면서 휴대폰이 분실되었어요.
연락처 같은 걸 알 방도가 없었지요. 이틀 만에 화상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나니 참으로 허망하더라고요. 충격 속에서 한동안 깔아서 살았어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이 나서 그러지도 못하고 지냈지요. 며칠 전에야 정신을 차리고 정리할 게 있는지 살피다가 포장된 시집 꾸러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포장지에 주소가 적혀 있으니 그냥 붙여도 되지만 아무래도 남편 돌아가신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이 책뭉치를 전달해 드려야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아서 들고 찾아왔어요. 아주머니의 붉게 충혈된 눈을 바라보자니 가슴이 아려왔다. 죽은 남편의 정인에게 유품을 전해야 편할 것 같아 찾아왔다는 저 여인의 심사는 대체 어떤 색깔일까? 정녕 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삼 아주머니의 모습이 적은해져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충동마저 슬며시 잃었다. 아주머니가 간 다음에도 엄마는 기어이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엄마는 한동안 소리 없이 울다가 저녁 잠이 되었어야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다. 아주머니가 들고 온 시집 뭉치를 갖다 주면서 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해드렸다. 울 힘조차 다 소진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는 감정이 쏙 빠져나간 초점 잃은 눈만 천천히 끔뻑거릴 따름이었다. 밤이 깊도록 쉬 잠이 들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던 엄마는 새벽녘에야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잠든 엄마의 모습을 몇 번이나 살펴 확인하고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와 우리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 위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남편 옆자리에 고단한 몸을 뉘었다. 하루 사이에 겪은 장면들이 마치 한바탕 모진 전쟁을 치른 것처럼 반복하여 어지럽게 스쳐갔다. 몸은 물먹은 소음처럼 늘어지고 눈시울은 뜨거웠다. 잠을 좀 자둬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쉬 잠들지 못하고 오랫동안을 온갖 상상에 빠져 뒤척이고 있었다. 엄마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엄마는 가까스로 찾은 삶의 희망을 또 잃어버리셨다. 저러다가 혹여 살아야 할 이유를 아주 놓아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졸음은커녕 의식이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뜨겁게 달아오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 다시 엄마 방으로 갔다. 방문을 여니 엄마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대. 그런데 옆으로 누운 엄마는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있었대. 저게 뭐지? 나는 조바심 속에 이불을 살짝 들추어 보았대. 아니, 이건? 엄마는 아주머니가 들고 온 책구름이, 그러니까 한석준 아저씨가 정성스레 싸놓았다는 시집 뭉치를 보물단지처럼 소중히 마치 아기를 끌어안듯 품고서 잠들어 있었대. 뜻밖으로 엄마의 얼굴은 편안했대.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는지 입가에는 엷은 미소까지 번져 있었대.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대. 희부옇게 새고 있는 여명을 가득 담은 통유리창 그 너머에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대. 첫눈이었대.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대. 모글대를 뚫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깨물기가 어려웠대.